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김태칸이가 이거 세이브했어. 올십 박을까? 굳이 필요 없잖아, 맞지? 자, 10-10-10 올 세팅해가지고 세이버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만들어보려. 이걸로 한번 시승해보죠. 보신 바와 같이 올 레전드, 올 레어 10이에요.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안 박아집니다. 레전드는 안 박아져요. 왜냐면 카트바디가 일반 등급이기 때문에 일반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만 파츠가 되거든요. 그래서 레어 올 10짜리로 세팅을 했고요. 우리가 재볼 거는 구속 최고속도 300까지 나오냐. 이게 또 1km 차이가 크거든, 은근히. 오, 300 나오네. 300까지가 도달하네요, 여러분들. 드리프트 감속, 드리프트 감속을 해볼게요. 감속은 아까 최저 128에서 최고는 130 오랜만에 했나? 133. 드리프트 감속은 뭐? 사실 좋은 거 끼우나 안 끼우나 살 거예요. 하죠. 원래 옵션이 여러분들 드리프트가 원래 몇이었죠? 900이었죠? 900에서 100, 100이 더 올라갔으니까 일반 10짜리 게 있었잖아, 맞지? 100 올라갔으니까 아마 톡톡이에서 좀 차이가 날 거예요. 자, 기록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1대장은 될 수 없겠네요, 이거. 일단 올 레어 10인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. 1대장은 될 수 없고요. 만약에 레전드 파츠를 낄 수가 있다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1대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, 이거. 왜냐면은 최대가 레어 10이거든요. 이제 레전드 껴주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더 못 올려. 그렇기 때문에 세이버 X니까 약간 맛배기로 가고 드래곤 세이버 X를 기대해야겠네요. 올 10짜리로 엄마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. 내가 뭐야? 이거는 기본 업체가 일반 카트바디다 보니까 레어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. 레어 올릴 수 있어요. 처음으로 레어 올릴 수 있어요. 오, 날라. 날라도
붓이 낫네. 오히려 붓이 낫다. 올레어 같은 10인데도 붓 올 10이 낫지 세이버가 올 10보다는 붓 올 10이 낫네요.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. 그거를 메꿔서 이제 세이버 드래곤 세이버 X가 나오지 않을까. 닌텐도 게임 한 번 하겠습니다. 아 한번 인사 있다고 닌텐도 게임 한번 해야겠다. 나오면 진짜 1대장인데 이거는 1대장. 왜냐면 또 쇼케이스 때 조재율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라 했냐면 왕의 귀환이라 했어. 그러면은 세이버가 옛날에 또 1대장이었단 말이야. 그럼 세이버가 1대장 하는 거야. 이번에 파라곤이 우리 1대장 안 되고 세이버가 1대장 할 수도 있어. 이거는 솔직히 넥슨 마음이야. 넥슨 운영진 분들, 카타일 만드시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드래곤 세이버 1대장이 1대장 될 수도 있어. 카타는 또 항상 세이버거든. 세이버가 제일 좋았단 말이야. 후반에는 정착하다가 보니까 이상이 좋지. 그리고 세이버가 항상 꿀이란 거거든. 일단 파라곤은 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세이버가 1대장 한번 할 때 했지. 그렇게 맞습니다. 세이버가 1대장 한번 할 때 했습니다. 와, 차 달라붙는 거. 실수가 나서 그런가? 기록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세이브 X 타고 달리고 있는데.